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7선승제로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네. 먼저 하이피어스가 NRF 그리고 팀 시마가 2유로 공격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시마가 먼저 공격이 되겠고요. 그렇죠. 기존의 FPS들과는 다르게 파란색이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예상준 선수가 먼저 이제 뛰어들어가다가 예 바로 지금 커팅이 됐거든요. 네. 자 인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점 노리는데 그러네요. 예. 자 지금 이렇게 체력이 없는 상황에서 1을 무리하게 노리는 것보다는 지금 돌아왔어요? 네네네. 지금 돌파가 된 거거든요 이게? 자 지금 둘 그러나 지금 이제 하이피어스 입장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지금 1은 막아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지금 C4맨이 지금 2로 뛰어가서 그렇죠. C4를 지금 설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설치됐어요. 상대가 지금 체력이 많이 둘 다 100% 체력이지만 모릅니다. 왜냐면은 들고 있는 총이 파라기 때문이죠. 예. 예. 회사 한 발 맞기 시작. 이렇게 끊기면 이렇게 끊기면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끊기면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시작부터 첫 번째 공격에 성공하는 팀 시마. 근데 그것도 너무나 멋지게 성공했어요. 지금 2대1 상황 세이브를 할 수 있었던 그 과정 중 하나가 정확하게 제가 못 봤습니다만 한 선수가 연막탄을 들었거든요. 그거 들고 연막탄 던져 들어오는 순간 폭탄 들어오는 거 보고 나가서 한 선수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대기하면서 한 선수 잡아먹는 이런 플레이. 네.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신재훈 선수. 이 바라가요. 그 아바의 최고 총기잖아요. 네. 그렇게 일컬어짐을 받고 있는 그 이유를 이 개막전 첫 라운드부터 보여주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짜 하는 순간에 그냥 죽을 수 있는 총이 네. 파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보통의 FPS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저만큼이면 사실 저건 절대 못 이기는 거잖아요.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네. 그만큼 선수들의 샷이 뛰어나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은 1번 설대 쪽. 바로 들어가네요. 예, 바로 들어가요. 지금, 예, 최민준 선수가 제대로 못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성광이 들어와서 네. 제대로 못 봤고요. 자, 덕분에 다시 이번에도 신재훈 선수 혼자 남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플레이 자체가 지금, 시마 팀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속공 위주의 공격을 좀 선호하는 것 같네요. 예, 지금, 오리성 전략을 펼쳤다가 이후에 안 됐을 때 뭐 다른 대책을 도모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전략으로 초반에는 일단 빠르게 한 번씩 치고 들어가는 거 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하이피어스가 사실 똑같은 마지막에 상황을 봤습니다만 그래도 한 라운드를 막아내면서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네 지금도 하이피어스가 어떻게 보면은 팀 시마가 혹시 또 빠르게 치고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중통 지역을 완벽하게 치고 들어가서 네. 상대방의 배후를 노리는 그런 1지역으로 완전히 쌈싸먹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플레이를 엿봤던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는 팀 시마가 약간씩 이제 좀 시간을 버는 그렇죠. 예, 지공 형태의 공격을 펼치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백업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자 유전 통로 쪽으로 있고요. 지금 수비는 1번 설치 구역 쪽으로 조금 두텁게 네. 예,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1 지역 같은 경우에 개방이 되게 되면은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는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1에 좀 집중한 그런 모습의 방어 형태입니다. 네, 자 시작부터. 황재환 선수가 일단 박우길 선수를 아웃시키면서 시작은 굉장히 좋거든요. 바로 하나 뺏어옵니다. 이거는 글쎄요. 백승민 선수가 위치를 이렇게 노출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디쯤 왔을까 혹시 빠지진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궁금했거든요. 네네. 예, 원래 FPS는 궁금하면 지는 거예요. 그럼요. 예, 절대 궁금해하면 안 됩니다. 오면 오는가 보다. 네. 예. 좀 진득함이 필요하거든요. 들어오는 거, 예. 자, 자 연막 치고 들어오면 안 보여요. 들어왔어요. 군대장이 다 찍으면서 네. 들어왔죠. 자, 1번 설대 쪽으로 들어오는 거 두 명. 지금 찍힌 걸 찍힌 것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러게요. 예, 지금 클리어 됐고요. 자, 스나이퍼 이승현 선수 혼자 남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약간 예, 들어가는 타이밍이 약간 조금 무리를 뒀던 게. 들어가면서 연막 펼치고 분대장이 들어가면서 상대 어디 있는지 다 찍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 선수가 찍혔는데 한 선수가 찍히다 보니까 온갖 포커스가 그 한 선수한테 다 갔어요. 그렇죠. 네. 이 아바이의 재미있는 요소가 또 그 분대장이 상대 팀의 선수들을 이렇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방의 그러니까, 위치가 바로 노출이 그렇죠. 되죠.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네. 또 작전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속된 말로 복불복이죠. 아, 네. 그렇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분대장 하기 나름이에요. 야, 그럼요. 예, 예. 분대장이 잘하면 왜 얼마든지. 한 명만 찍은 거예요. 네. 잘못한 거죠. 상대가 잘 숨어 있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네. 한 명 찍은 분대장이 야속하기도 할 뿐이고, 네, 네. 그리고 또 연막을 펼치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자신들의 피해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게 자신들도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오는 입구는 하나인데 상대는 넓게 펼쳐져 있으면은 그만큼 점사당하기 쉬운 위치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1-16 강, 아, 경기에서는요, 16강 토너먼트. 들어가는데요? 네, 이거는 바로 그냥 단판제이기 때문에요. 네.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럼요. 네. 네. 도발이고, 나발이고, 다 써야죠. 그럼요. 네. 자, 이렇게 연막 펼치고 들어가면서. 예. 폭탄을 넣고 페이크를 넣으려는 작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예. 예. 지금 일단은 연막이 펼쳐져 있고 폭탄이 몇 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 1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야 1쪽으로 빼고 와라라고 하지만 근데 예, 그 정작 포커스는 지금 이쪽으로 맞춰져 있어요. 맞아요. 자 오른쪽으로 빙 돌아서 2번 폭파 지역 유류창고 지역 쪽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유입구를 통과해서 자 분대장 이창이 네, 아 하필이면 또 분대장이 여기 있어요. 예. 이거 들어오면서 내 선수 찍히면 끝나는 거죠. 예,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애매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들어갈 타이밍. 끝났구나. 예, 한 선수, 두 선수. 야, 끊었어요. 예, 그거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들어가면서 지금 확실하게 지금 혼자 있었던 예, 지금 박우길 예, 선수 혼자 남았는데요. 혼자 남았네요. 2-1 예, 지금 들어가면서 지금 최민준 선수가 확실하게 자, 떨어졌죠. 예.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예, 수비에 성공하는 하이피였습니다. 네. 지금 혼자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황재환 선수였을 거예요. 하이피였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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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환 예. 선수였던 것 같은데 이창희 선수였네요. 이창희 선수가 확실하게 상대방이 온다는 것을 감지하고 백업을 빠르게 불렀다는 거. 그리고 백업이 빨리 와서 최민준 선수라든지 뭐 다 와서 이제 도와줬다는 거. 아, 확실히 정보력. 예, 확실히 FPS는 정보력입니다. 정보력. 사실상 팀 시마가 나름대로 그 속임수를 썼거든요. 네. 근데 아, 이게 통할 거라고 분명히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하이피였어요. 확실히 노련하고 연습 때 우리는 너희에게 한 번도 지지 않았다. 네. 아, 이런 것들을 방송 경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연습 때도 안 졌는데 제대로 된 때 지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하이피어 선수들이 자신만만해 하긴 했어요. 네. 자, 황재환 선수가 살짝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은 동선을 지금 10호 갖고 있는 선수가 다시 EU 베이스 쪽으로 해서 빙 돌죠. 네. 지금 이거 저렇게 멀리 도는 이유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사운드를 노출시키지 않고자. 아, 근데 예. 지금 이거 유입구에서 지금 두 명이 완벽하게 끊겼기 때문에 이거는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럼요. 네, 1에 지금 지금 이 기둥방에 한 명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둥방에 한 명이 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움직이다가 다 끊겼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예상준 선수 C4 들고 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한 방을 예, 잡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가 노출이 됐고요. 잡히긴 했습니다만 예상준 선수도 체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 네,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아, 전멸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또 막아내는 하이피어스. 자, 4-1까지 벌어졌어요. 첫 라운드에서 2-1 상황 세이브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가져오나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 4라운드를 연속으로 내주면서 어떻게 보면 하이피어스의 분위기로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네. 팀 시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멱살 잡고 계속 끌려다닐 바야.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올인이에요. 빠르게 올인 한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2번 폭파지역으로 올인 들어가는데요. 자, 그래도 하나 끊고 이거 열렸어요. 열렸어요. 예. 열렸어요. 자, 드디어 한번 왜냐면 이거 4-2까지는 어느 정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C4 설치했고요. 자, 네. 이제는 막기 힘듭니다. 예. 숫자도 4-2로 훨씬 팀 시마가 유리한 상태.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팀 시마 입장에서는 아, 안 풀리네. 한번 봐라. 들어가가지고 막 뛰어들어가서 네.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할 것 없이 난전을 펼치면 상대방도 침착하게 생각하고 정보를 모두 분석한 이후에 교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요. 자, 그래서 전반전 4-2의 스코어로 하이피어스가 앞선 채로 전반이 마무리됐고요. 자, 바로 후반전으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하이피어스가 EU 공격이죠. 그리고 팀시마가 NRF. 제가 하이피어스의 그 연습 장면을 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인디아맵에서 하이피어스는 보통은 풀었다가 잠궜다가 풀었다가 잠궜다가 이걸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했었거든요. 자, 지금도 들어가는데 야, 이거는 예, 야, 이거 손해 볼 것도 없고 예. 이득도 없고. 근데 지금 C4가 일단 들어갔기 C4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득이네요. 예, 하이피어스가 이득이네요. 자, 설치는 됐습니다. 네, 설치가 돼서 이득이 됐습니다.
자, 이걸 잘 지켜내기만 하면 될 텐데. 네? 백승빈, 김동혁, 김동혁 스나이퍼. 아, 그렇죠.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김동혁 스나이퍼가 온라인에서 보여줬던 그 진가를 네. 이제는 좀 보여줘야죠. 그럼요. 뭐, 대장띠 명성 어디 가나요? 예, 발음하기도 어려운 네. 대장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 라운드 또 치고 나가는 하이피였습니다. 자, 5-2. 굉장히 좀 이제부터 팀 시마 입장에서는 조금씩 간담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라운드 스코어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팀 시마가 해줘야 될 그런 작전 중 하나가 바로 전진방어 형태를 취하거나 아니면 아예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만 올인해서 막거나 상대방의 올인성에 대비해서요. 예, 그런 식의 전략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씩 끊기다 보면은 예, 그냥 테트리스 무너 한 줄 한 줄 없어지듯이 차례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 분명히 백업 라인 유지하면서 다녀야 돼요. 아... 지금 백업 라인 유지가 서로 너무 안 되네요, 팀 시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은 선수가 이창희 선수 혼자거든요. 아, 근데 지금? 예, 네, 아, 근데 지금 신재현 선수가 아, 그래도, 잡히네요. 신재현 선수가 지금 1회에서 나오면서, 예, 베이스에 있던, NRF 베이스에서 나오, 아, 이건 아쉬운데요, 이건 아쉬운데요. 예. 자, 이창희 선수가 다시 또 잡아냅니다. 아, 이거 신재현 선수가 NRF 베이스 쪽으로 들어온 하이피어스의 두 선수를 끊어주면서, 아,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로 가지 않나 싶었습니다만, 아, 이 1-1 개인전 상황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패배를 하네요. 이걸 잡아냈으면 그래도 5-3으로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걸 놓치면서 하이피어스 아, 첫 번째 경기 매치 포인트 가져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팀 시마가 한 라운드로 더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박관념이 생겼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 빨리 들어가서 끝내고 다음 라운드 또 하고 빨리 이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침착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신재현 선수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C4를 들고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확인도 못했습니다만은 C4가 설치되고 들어가서 싸워도 늦지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아슬아슬한 1-1 상황에서 놓치면서 계속해서 팀 시마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고 지금 이제 남은 라운드가 지금 하나예요. 이거 네. 하나 놓치면 바로 16강 탈락입니다. 그쵸, 하이피어스 지금 뭘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뭘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예, 중앙통로 그냥, 중앙로 그냥 가버리죠. 그냥 예. 무시하고 가래요. 중앙통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여기는 원래 진짜 제일 많이 견제를 받아야 되는 그럼요. 지역 중 하나인데, 폭탄도 다 들어오죠. 예. 자, 박우길 선수가 가는데, 아, 자, 일단 김동현 선수를 끊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자신이 죽으면서 상대방의 두 명의 위치를 정보로 전송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수비는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주고받았고, 아직은 4-4. 네. 하지만 자. 상대 스나를 끊었다는 게 중요해요. 네. 2번 설대 지역으로 움직여가나요? 네. 확실히 지금 하이피어스가 약간 좀 이 지역 쪽으로의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은 팀 시마 입장에서는 이에 치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1번 설대 쪽에는 수비 한 명만 남겨두고 지금 2번 설대 쪽에 더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수비도. 팀 시마가 이거 막아내야지요. 진짜, 예.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이대로 경기 끝나요. 아, 이승환! 와, 이킬! 예, 포기해도 돼요, 이제! 네? 후방으로 뺏어 막아야죠.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이제. 그럼요. 들어오기도 난감해졌어요, 하이피어스. 자, 아, 이승환 잘했어요, 아주. 그럼요. 이럴 때 뭔가 스나이퍼가 또 분위기를 바꿔주는 역할. 그래서 있는 게 스나이퍼입니다. 이승현의 더블킬. 아, 멋졌고요. 자, 이번 선택 쪽으로 아~ 예상준 막아냅니다. 네, 한 선수가 신나기 시작하면 네. 어, 다 같이 신나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는 게 또 FPS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아, 예. 네, 아, 예상준 2킬. 자, 막아냅니다. 자, 팀 시마도 그럼요. 우리도 이대로 그냥 쉽게 무너질 순 없다. 예, 뒷심을 발휘하는데요. 포기할 만한 스코어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스코어는 뒤집어질 수 있는 스코어예요. 네. 분위기만 가져간다면요. 그럼요. 자, 남은 라운드 지금 네. 3라운드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이피어스가 예, 아 그러면 너희 분위기 못 잡게 그냥 우리 올인 한 번 더 할게 네. 예, 그냥 화끈하게 한번 치고 들어가서 게임 끝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왼쪽 지금 1번 설대 쪽 그리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뜨거운 감자 네. 하나 떨어뜨려주고 예, 연막 들어가면서 자, 들어갑니다. 자, 주요 포지 다 밀어냈어요. 지금 2번 설대 쪽에 있던 수비들도 다 같이 옵니다. 네. 한꺼번에 과연 또 막아낼 것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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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한데 이거 열렸어요. 열렸어요. 다 들어갔어요. 네. 지금 팀 시마가 빠지면서 수비를 하면 안 되는데 아, 좀 글쎄요, 막불을 놓는 게 영역을 내줘버렸어요. 자, 설치는 아, 됐고 40여 초의 시간을 들어가기 과연 되게 힘들거든요. 예. 이게 드론이 가고 싶지요. 네. 아, 그러나 예상준 선수 혼자 김동혁 선수에게 네. 2킬 끊기고 네. 자, 아, 들어가면서 예상준 네. 잡히네요. 경기 끝납니다. 하이패스 팀 시마. 자, 개막전 경기라서 더더욱 기대가 됐었던 양팀의 대결.
역시나 연습실에 단 한 번도 팀 시마에게 우린 무너져본 적이 없습니다. 참. 우리 진짜 오늘 경기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기고 올라갈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하이피어스. 네. 그 얘기를 그대로 지켜주는데요. 잘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팀 시마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이렇게 표정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매 라운드 놓친 라운드마다 자기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여기서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이러면서 지금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였어요. 네. 스코어 자체는 7-3이지만 한 라운드 한 라운드 놓고 봤을 때 비등했습니다. 그럼요. 아스트릭 말고는 우리는 보이는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하이피어스. 자, 개막전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가장 먼저 8강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잠시 후 이번 대회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아스트릭 그리고 같은 클란의 대결입니다. 가스트릭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